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르입니다. 2018 전시충전 핵심 채권노동법 제16개 정판 2회독 201페이지 재구절 근로자의 복지 보겠습니다. 사마에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212번 총칙 1번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반가를본의 근로복지,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 정책은 근로자의 경제, 사회활동의 참여의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반가를본의 근로복지 정책을 수립, 수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방과선번에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하소분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 근속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에 기본계획의 수립, 재구조. 방과선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방가로 이번에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X지문 양가로 이번에 근로복지 기본법상 근로자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X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같다. 양가로 이번에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정책은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X.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개념이다. 양가로 3번에 근로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X. 국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양가로 4번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수중인 근로자 등이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X. 우대 대상 근로자의 수중인 근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가로 5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X. 왜 X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202페이지 213번 근로자의 주거안정 보였습니다. 1번 근로자 주택 공급제도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 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번에 근로자 주택 자금의 융자. 국가는 동그라미 2번 주택 사업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근로자가 주택 사업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자 주택 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3번에 주택 구입 자금 등의 융자. 국가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주택 구입 자금 등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4번에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OX임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 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아니다. 양가로 2번 근로복지기본법상의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다음 거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잠시만요.